물류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그런 문제는 좀 많이 해소가 됐나요? 지금 12월 이후로 좀 많이 해소가 돼서 그 1월 달에 아니 안 그래도 12월까지 못 나간 옷들 그런 것들은 이미 좀 살짝 철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원래 바이어들이 아안 줘도 되겠어. 물론 이제 주문한 거를 취소는 못하고 더 만들 필요는 없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취소를 한다거나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워낙 이 여팡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재고가 너무 없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연중 거의 내내 확진자나 이런 것 때문에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 차질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재고를 쌓아줄 여력이 없죠. 지금 자료 화면도 나가는데 저게 이제 재고 그래프인데 2020년 5월부터 2021년 한 10월까지 1년 반 정도 동안 재고가 하나도 오르질 못하고 계속 바닥입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팔려서 재고가 안 쌓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옷이라는 게 적정 재고를 항상 가지고 갑니다. 그랬을 때저 얘기는 못 만들었거나 못 실었거나. 예, 근데 그두 개가 다였다. 그게 저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물류 대란 이런 그렇죠. 것들도 영향을 줬죠. 근데 이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는 1월, 2월 달에도 12월에 나한테 못준것좀 빨리 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서 지금 1월 1분기에 원래 오더도 워낙 좋고 못 나갔던 거 밀려서 나가고 그리고 더 제가 좀, 아, 이게 정말 강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이게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게 글로벌이 되게 큰 이슈잖아요. 이게 상품 가격이 다 오르는데 면학 가격, 뭐 폴리에스테르 이런 게다 오르면서 우리 옷을 만드는 재료에 부담을 주는데요. 이게 원래 ODM 업체들이 속된 말로 갑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단가에 정가시키는 게 이게 수월하게 잘안 나옵니다. 지금 면학 가격 자료 화면 엄청 보시면은 올랐네요. 엄청 올랐는데 저게 16년부터의 자료여서 되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한데 12년 정도가 역사적 가장 고점이었는데도 200센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140뭐 이렇게 가면은 진짜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저게 한세실업 같은 회사가 면학 가격 오르면은 늘 부담이었어요. 면티를 만들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가격 정가를 안 해주니까 바이어들이. 근데 지금은 재고가 워낙 없으니까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은 만들어만 줘. 이러는 상황이에요. 가격 정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바로바로. 예. 근데 그게 사실 약간의 또 래깅이 있죠. 우리는 이면 원단을 한 2, 3개월 전에 수급을 해놓기 때문에 조금 싸게 샀겠네요. 이게 스프레드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가 회사들 말로는 3분기가 원래 성수기인데 1분기가 성수기가 된 상황이다. 지금. 근데 그게 2분기, 3분기까지 쭉갈 거거든요. 이 상황이.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요런 시장을 셀러의 마켓이라고 하죠.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수요는 많은데 물건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좋은 상황. 그래서 한샘실업, 영원무역 이런 회사들이 좀 한창 좀 좋았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그런 회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저도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그 후에 주가가 한 3, 40% 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그 OEM이나ODM 회사들은 주로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이런 데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행해서 예를 들면 미국에 있던 어떤 회사의 주가의 흐름과 동행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옷이 많이 팔린다고 하면 우선 뭐 미국에서 많이 팔린다고 하면 미국의 어떤 회사 그 옷을 팔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가 주문을 뭐 한샘실업이나 영업무역에 할 거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아, 좀뭐 선행적인 주가에 대한 어떤 예측치 뭐 이런 걸할때 미국의 어떤 회사의 주가나 아니면 어떤 ETF 같은 걸 보면 참조가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안 그래도 오랫동안 나름 좀 보면서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고, 영향이 있나? 관련이 있나? 참 많이 그려도 보고 하는데, 좀 안타깝게도 어떤 브랜드, 미국 브랜드 회사들과 우리나라 회사의 이 실적이나 주가의 연관성이 그닥 그렇게 탁 연관은 잘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뭐 한세나 영원 이제 대표 회사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한세나 영원무역이 어떤 특정 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사실 제가 근데 또 이게 좀또 아이러니한 게 한세는 갭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영원무역은 뭐 파타고니아랑 노스페이스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파타고니아나 아니면 VF라는 그 노스페이스 법인, 그다음에 갭은 갭 회사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안 좋거나 뭐 실적이 안 좋으면은 거꾸로 우리한테는 좀 또 타격이 있어요. 그렇지. 네, 쟤네 안 좋은데 그럼 얘도 안 좋겠네 이렇게. 네, 안 좋은 거는 영향을 받는데 네. 걔네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선행해서 막 하진 않고 약간 동행 또는 뭐 후행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보고 미리 파악하기는 조금 쉽진 않은 것 같고 다만 오히려 조금 더 보는 데이터들은 미국 리테일 의류 판매와 아까 이제 자료 화면에서 보신 리테일 의류 재고 그래서 전체 미국 시장에 또는 유럽 시장에 네. 판매와 이 재고를 보면은 우리가 수주가 좀 잘 안 되겠다. 이게 사이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좀 많이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너무 한 2, 3년 좋고 많이 만들면은 한 번씩 미국이 출렁입니다. 재고 터느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 1년 정도 쉬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재고가 워낙 없으니까는 엄청 좋은 시즌이라는 네,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 저기 뭐죠? 최근에 보면 또 이제 이 뭐죠? 이 플랫폼? 네. 뭐 약간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해서 뭐 그런 쪽에 주가가 무지하게 저조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비재가 만약 의류나 소비재들이 좀 많이 팔리면 그런 것들을 파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회사들 그런 것들도 좀 나아질까요? 사실 이제 패션이 좋아진다, 화장품이 좋아진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만 전문적으로 팔면서 상장이 딱 돼 있는 회사가 잘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소비재 뭐 이렇게 일반적인 소비재를 하는 것이 이제 온라인 쇼핑 한국 전체 쇼핑 거래액으로 봤을 때 네. 코로나 시기에 어땠느냐 요거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코로나 시기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의 이 성장률이 15%에서 20% 정도. 그럼 높은 건가요? 생각보다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20%대예요. 이게 뭐 15% 했다, 18% 했다, 20% 했다 이러는데 왜 그럼 코로나 때 다들 온라인 하는데 왜 성장률은 비슷하지?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재화들의 그 상품군이 코로나여서 엄청 안 됐던 섹터가 있죠. 티켓. 뭐 공연 네, 네, 이런 거는 네. 하나도 안 팔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이건 확 줄어들고 다들 또 온라인으로 먹는 걸 시켜 먹고 막 하니까는 이게 또 확 늘고 네, 해서 그냥 네. 이게 줄어든 걸 다른 게 채워주는 이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소비가 안 늘어났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다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뭘 많이 할까? 당장 이렇게 해제가 되고 하면은 네. 뭐 여행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테고 꼭 다 해외를 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국내 어디든 막 놀러 가시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네.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작년까지 상당히 좋았던 그 상품이 명품인데 명품 같은 것이 사실 백화점 전체 매출의 35%나 차지합니다. 네. 현재. 부지하게 많아요. 예, 이게 22%였거든요. 비싸서 그런 거예요. 네, 비싸고 사실 비싸고 제가 보니까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져서 네.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이 굉장히 흔해진 거죠. 그러니까 명품을 살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추가로 네. 섞어서 말씀드려보면 대중적인 소비는 안 늘어나는데 맞아요. 뭐 네. 강남에 아파트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은 무지하게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지하게 싸 보이는 거죠. 그분들 세금 내야 된다고 더 오히려 볼멘 소리인데 저는 소득 네. 양극화 그다음에 소비 양극화. 네. 그러니까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네. 명품을 다 사는. 네. 해외여행 나가려면 1년에 그래도 막 500, 1000 쓸 거 아닙니까? 네. 그거 하느니 내가 명품 살 수 있잖아요. 그 소비가 이렇게 옮겨왔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한정된 자원으로 소비를 한다고 봤을 때 돈이 엄청 많지 않고서는 그러면은 그런 소비보다는 이제 여행? 또 나가서 놀고 외식하고 이런 데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의 배분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소비도 한정돼 있고 그 속에서 그냥 배분이 좀 달라지는 믹스가 달라지는 그러면서 이제 달라지면 어떤 게 조금 가라앉고 또 어떤 게 좋아질까 이렇게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비가 엄청 좋아요, 소비가 안 좋아요 이런 걸 논하기보다는 소비는 비슷한데 네. 그 속에서 뭘 많이 하고 뭘 좀 적게 하고 이걸 늘 사이클을 잘 타면은 네. 눈에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어쨌든 저 이 바깥에 많이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하니까. 뭐 그런 거와 관련된 소비 제품 이런 것도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편의점 이런 것도 계속 좀 주식이 좋은 거고요. 네. 네. 나다니면은 또 아무려면 덥고 하니까는 계속 들락날락 할 거 아닙니까? 네. 여름으로 또 가니까. 네. 네.
그 유통은 어떤가요? 백화점은 뭐 과거에도 좋았다 그리고 유통 섹터는 흐름이 뭐좀 영향을 받나요? 많이 봤죠. 방금 말씀드린 편의점도 유통 섹터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BGF 리테일 워낙 주가 좋고요. 그것 대비 지금 좀 안 좋아서 오히려 좀 봐야겠다 하는 게 GS 리테일. 네. GS25 하는 회사, 네. 그 회사도 이제 보고 있고 편의점은 당연히 또 좋아지기도 하고 지금도 좀 좋고 백화점이 약간 알쏭달쏭한 백화점은 좋았다며 예, 명품 때문에 명품 워낙 때문에. 실적이 최대 실적이어가지고 네.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안 산다 그러면은 뭐 좀 둔화될 수도 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신 아까 그런 마에스트로나 닥스 이런 걸 사면은 네. 백화점 마진에 되게 좋습니다. 아, 네. 네. 샤넬 하나 파는 거랑 네. 이 마에스트로 양복 하나 파는 게 네. 마진이 마에스트로가 더 잘 이익이 그렇죠. 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샤넬 같은 거는 갑이니까 파는 사람 네, 맞아요. 수수료 네. 너무 적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백화점 회사들이 매출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자신 없는데 네. 이익은 30% 증가할 걸로 본다 올해. 네. 근데 투자자들은 사실 매출과 이익 다 좋은 걸 원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매출 좋았어도 뭐 이익도 좋지만은 야 이거 포스트 코로나 되면은 다 돌아올 거잖아. 이러시면 또 투자 안 하시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 명품 안 팔리면 또 둔화될 거잖아. 이러면서 또 안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백화점들 주가가 다 차트가 똑같습니다. 네. 못 올라오고 있는 정체돼 있는 거죠. 예, 정체. 네. 근데 이제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조금 뭐 그러기도 하고 롯데쇼핑은 네. 또 워낙 저점에서 이제 더 뭐 나쁠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네. 이마트는 약간 물가 수혜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물가가 상승하면은 네. 필수 소비재를 판매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소비 위축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점과 물가 상승의 상관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물가 올라갈 때 좋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가 오르고 뭐 금리 오르고 이러면은 대출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데 가처분 소득 자체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우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마트는 좀 거기서 벗어나 있다. 꼭 사야 되는 거를 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물가 수혜를 좀 보는 편입니다. 상관관계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하여간 뭐 이게 투자를 하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염두에 둬야 되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나와주셔서 또 좋은 얘기 해주시고 또 저희 투자하는 쪽에 뭐 이렇게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진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신 분들은 아마 돈을 좀 벌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서도 네. 뭔가 이렇게 투자의 팁을 얻어서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